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무리됐죠. 네,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 또 오늘도 PC 물가지수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처럼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발 모멘텀은 이제 다소 좀 수그러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들려오는 호재는 없고 오히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약화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국내 증시 2거래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줄여서 이제 경단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서 창업에 도전하는 주부 사업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기대하는 수익을 낼 수는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부 창업, 노하우와 전략까지 화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심을 한층 강화한 모습입니다. AI 랠리 이후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은 늘 지고 있는 상황에서 2월도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마켓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0.1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도 0.37% 상승한 반면 다우만 홀로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애플은 0.8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쉬어갑니다.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는 1%대 강세 보였고요. 테슬라도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세 보였던 만큼 대형 기술주들 흐름은 무난했는데요. M7 중 특징적인 뉴스가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소식입니다. AI 개발에 집중하고 일부 직원을 감원 혹은 AI 부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만 약 2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연봉을 1억씩만 잡아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계속하자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규장에서 애플은 상승으로 마감됐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탈락했다는 점에서는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유로, 그리고 심지어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함께 플러스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7에 이어서 AI5가 증시를 견인하고 있고요. 이어서 강하게 증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AI5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AMD, 브로드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일본도 보시면 사무라이 7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는 그래놀라즈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 등 사실상 글로벌 신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를 전망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왔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각국의 새로운 산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산 효과도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 비트코인도 보시면 무섭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7,819만 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2월을 돌아보면 S&P 500이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승이 너무 일부 종목에 쏠려 있는 것이고 또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듯이 이러한 걱정을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 개선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우려처럼 오로지 M7만 잘 간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기술주가 독주하는 시장이 맞았지만 연말 연초 구간에서는 그간 소외됐던 기업들도 랠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우버나 넷플릭스, 치폴레 등 업종과 스타일 차원에서도 산업재나 경기 소비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테크를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 함께 보시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06.7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인 115.1보다도 낮고 전월 수치인 110보다도 하회했습니다.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을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관적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경계심이 누그러들지 여부는 우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4분기 GDP 성장률이 3.3으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GDP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어지는 개인 소비 지출 PCE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 유럽연합의 반독점 레이더망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일본 증시 이야기까지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오픈 AI에 이어서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과도 손을 잡기로 했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아 주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정식 조사로 이어져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데다 영국 경제시장청도 양사의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일본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니케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니케이 주요 종목들이 일본 증시에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은 126%,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63%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 주식을 소유하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려해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기반을 둔 일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중국 역외 펀드에서 약 8조 8천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역외 펀드는 지난달 8조 4천억 원이, 지난해 전체로는 10조 5천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일본 증시 랠리는 탄탄한 수익과 기업 개혁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에 통 크게 베팅했습니다. 모노리스 매니지먼트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메이투안과 세쿼이아 차이나, 홍산 등도 참여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선택을 받은 문샷 AI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중국의 생성형 AI 개발 스타트업으로 설립 1년 만에 회사 가치를 8배로 끌어올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그간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에 묶여있던 알리바바가 성장을 위해 다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당국의 규제 철퇴, 또 녹록지 않았던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나섰고, 거기에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까지 겹치며 부진했던 중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주식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에는 최근 한 달간 326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다만 지금의 반등은 단기 부양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 영향이 더 크다는 해석과 함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국이 양자 컴퓨터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책연구기관인 자연과학연구기구 소속 분자과학연구소는 2030년 세계 최초 양자컴퓨터 양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10개의 기술 기업들과 함께 연내 상용화를 위한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후지스와 히타치, NEC 등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와 비교해 연산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죠.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부터 암호해도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선두를 달리는 구글과 IBM 등이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본이 주도하는 새 회사는 냉각 원자 방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양자 컴퓨터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기존 막대한 에너지와 높은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상용화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초전도 방식을 달리 공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약 2천 명의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케빈 린치 부사장이 공유했으며 이들은 직원들에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이고 많은 직원은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 아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계획해왔는데요. 그러나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으로 계획이 지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전기차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젯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밸류업 모멘텀이 일단락되고 APR IPO 결과마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자 우리 시장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업종들의 모멘텀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HBM 공급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부터 한국까지 여러 HBM 관련 이슈들이 나왔죠. 먼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HBM3에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보다도 더 빨리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론은 이 신제품이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같은 날 업계 최초로 용량 36GB의 12단 적층 HBM3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용량 24GB, 8단 적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들은 HBM 관련주들의 온기를 불어넣어줬는데요.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SK하이닉스만 공급 경쟁 심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보시면 어제 보도가 나왔던 삼성전자는 강보 합권에서 마감됐고 QRT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저스템도 상한가까지 직행했고 IMT는 11%대 상승했습니다. 최근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코인베이스로 어제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7,400만 대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가격 급등 소식은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또 비트코인만 100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약 3천 개의 비트코인을 1억 5천만 달러에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가상화폐주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ISM은 24.77% 올랐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모기업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도 각각 10%대, 5%대 상승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수은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방산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방산업체들이 호실적까지 내놓으면서 방산주들은 연일 시세가 좋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산 부문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K9 수출 본격화로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도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놨죠.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은법 개정안도 통과된다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따낸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에 이어 추가 수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어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76% 올라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한화 시스템은 3.5%, 또 LRG 넥스원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엔터주가 참 힘든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PBR주 열풍에 가려져 엔터주가 한동안 외면받아 왔었는데요. 어제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지난해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증권사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이유로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엔터주 전반이 부진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날 7%대 낙폭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주가가 27% 하락한 JYP도 어제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까지 있었던 SM은 3.47%, YG도 2.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도 추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감에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째 나왔습니다. 밸류업 약발이 다한 건지 어제는 시장의 시선이 바이오 등 성장주로 향했는데요. 저 PBR주가 끝난 건지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증권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코스피가 0.83% 내려 2,625.05포인트, 코스닥은 1.57% 하락해서 853.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어제도 외국인이 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다만 기관이 26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주요 메이저 주체의 매수세가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258억 원, 기관이 1,552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만이 고스란히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2,13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러브콜에 소폭 오르면서 버텨줬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그간의 상승을 뒤로하고 어제는 낙폭이 꽤 깊게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5세대 HBM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하락하며 종가 153,800원이었습니다. 저 PBR주 대체적으로 낙폭을 이어가면서 현대차가 0.21%, 기아가 1.75%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셀트리온은 4.74% 올라 종가 19만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2거래일 연속 제약 바이오 쪽이 업종 상승률 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알테오젠 상승세를 이어갔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9.03%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주들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약세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HPSP가 2% 넘게, 그리고 리노공업이 1.4%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보합권입니다. 어제 1,33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기업 밸류업 기대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되고 종목들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저 PBR주의 약발이 끝난 것인가 하는 물음이 들지만 증권가에선 대부분 저 PBR주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주총 시즌, 4월에 총선, 그리고 6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안 등 지속적인 재료 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은 ROE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업종들은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중립 이하의 비중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PBR주와 함께 그동안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가 어제 반락했는데요. 반도체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한타증권은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에 7.1% 정도 떨어졌는데 최근의 주가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PBR주와 SK하이닉스의 다음 타자는 옥석이 가려진 일부 저 PBR주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 PBR주와 반도체단에서 아예 시선을 돌려보자면 이 바이오 쪽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현재 헬스케어 PBR이 2015년 수준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올해 ROE는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게다가 헬스케어 테마가 역사적으로 미국 암학회가 있는 3, 4월에 수익률이 양호합니다. 최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추천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에 진펜트라를 출시를 하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코스피 이전 수급 기대감이 있는 HLB,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고 발표가 예정돼 있는 레고캠바이오와 ABL바이오, 그리고 폐암치료제인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비만치료제 제형변경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저 PBR주 약세가 지속되면서 바이오 등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짱 오늘짱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도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내 증시, 뭐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내용이 없다라는 소식에 좀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 이어지는데 사실 또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간밤에 5만 7천 달러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시총도 2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제 저는 뭐 이렇게 어느 토론방에서 토론방이라고도 더 댓글란이죠. 댓글란을 네. 보다가 참 무릎을 쳤습니다만 어느 분이 딱 한 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데 그게 밸류업 UP를 올린 옮긴 한글이 아니고 있다 없다 할 때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아 뭐랄까요? 정부가 뭐 내놓은 그 방안이 너무 실망스럽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 하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제 개편이라든지 뭘 하려면 네. 전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뭐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제일 앞에 정치입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줘야만이 이렇게 그다음이 되는데. 어쨌거나 주주환원증은 기업 자체에서도 할 수 기업 자체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자율적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제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죠. 네. 자율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거네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문제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갭업이 나왔는데 그 갭 다 채우는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금 글로벌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긴 합니다만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형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까 밸류업 네. 관련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조금 짚어보고요. 네. 네.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실망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그리고 또 중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버틸 거다 아니면 오히려 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버텨주고 계속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만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같이 쫓아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P 500, 나스닥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들을 돌려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값이 나왔었냐면 미국의 S&P 500 관련해서 네. 상대적으로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 시장의 어떤 예측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시면은 S&P 50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지만 S&P 500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매그니피슨 세븐만 올라갔다면 최근에 들어서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4개월 동안에 S&P 500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슨 세븐보다는 덜 올랐지만 작년 전체로 보시면은 매그니피슨 세븐이 거의 70% 이상 올랐는데 S&P 500은 그 7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괴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여전히 매그니피슨 7이 많이 올라가지만 S&P 500도 네. 뭐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의 어떤 펀디멘탈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이행커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건 아래에서는 펀디멘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확연하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 네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금리를 0.25% 빠르게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이 금리를 내려줘서 이제 3.95%면 네.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얼마죠? 5.2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걸 또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미 연준은 금리를 한번 내려줄 것 같다. 근데 언제냐? 이제는 5월보다는 6월 달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4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럽다. 근데 네. 4월 숫자가 발표되는 5월 15일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달부터는 금리를 한번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한 60% 정도의 확률로서 지금 내려줄 거다. 6월 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연말까지는 그럼 얼마나 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0.5%.
많이는 1% 이상 내려줄 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M2 증가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좀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펀드멘탈적인 부분과 유동성적인 부분 모두가 다 시장이 어떤 급락장이 나올 거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한국에서도 좀 나와주면 네. 예,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한국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보자. 지금 우리 유본부장님은 진짜 운용하는 포트의 수익률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깜짝 놀랐네요. 치킨 2만 원에 배달료만 6천 원. 30%네요. 와, 플랫폼 하나 깔아놓고 30%씩. 유본부장님 얼마 받으세요? 운영수수료. 예? 아, 운영수수료요? 예, 한 1억만 끼면 1년에 저 유한터증권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1억만 끼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2%입니다. 2%? 네. 그래서 1억이면은 200만 원인가요? 그럼 뭐 한 달에 10몇만 원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간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도 고객한테 8%는 가네요. 그렇죠. 20%면 18%. 그것보다는 더 내겠죠. 까먹으면은 그래도 2%죠. 네. 야, 아니 저 싸다. 30% 배달료에 비하면. 그러네. 30%랑 비교하면 참, 그러네 정말. 성과가 연간이 뭐 20% 가까이. 성과가 나니까. 요즘 저기 반도체 이제 AI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M7보다는 이제 AI 쪽으로 가는 것 같고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금광 러시가 골드 러시가 터지니까 이제 청바지하고 삽자루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돈 벌었다는 그 얘기가 자주 비유되는데 이제 칩 만드는 지 하고 서버 이런 쪽이 이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인텔은 영 주가가 반응을 못 하고요. 거기도 여기저기 해서 뭘 해보겠다는데 반응을 못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며칠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이렇게 시세를 보이는데 네. 장중 흔들림이 굉장해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이크론 쪽으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AI로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드웨어가 올라가죠. 네. 그게 시스코였습니다. 그랬죠. 서비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그게 이제 뭐 애플이라는 기업도 나왔고 아마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는 굉장히 뒤죠.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사이클이 다 압축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중에 이제 다 올라갈 거고 그 사이에 뭐 어떤 붕괴 현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AI 사이클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라가는 폭도 높을 것 같고 기간은 좀 더 짧아질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는 뭐 이 사이클이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3년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 고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를 까는 그 업종 안에, 종목이 엔비디아이겠죠.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이외에 뭐 SMCI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HB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HBM에 있어서 1등이 누구냐? SK하이닉스. 예, 여태까지. 예. 근데 삼성전자가 늦었지만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또 마이크론이 네. 이제 새로운 거 양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IT 산업은요 예.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점 효과. 네. 그래서 물론 나머지 삼성전자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거의 뭐 8, 90%이던 거를 예. 떨어져서 뭐 한 50%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아마 SK 하이닉스일 거고 네. 나머지 30%, 20% 정도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 세 개 회사 정도는 당연히 살아남는다.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겠고. 네. 여기에 따라서 또 이 메모리 쪽 다른 쪽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또 디램의 수요, 또 낸드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적인 차원에서 이 세 개의 종목은 다 들여다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둘 거냐, 적게 둘 거냐,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차원이고요. 예. 마이크론이 주가가 거의 뭐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한 8% 올랐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갈 이유가 있냐?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롱숏을 만드는 전략가들 중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포지셔닝 리밸런싱을 일으켰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운용을 할 때는 이 업종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가 어떻고 그 2위, 3위의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이렇게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 사이클이나 IT 산업은요. 2등주를 투자하기보다는 1등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거는 네.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인 수익률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IT, AI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1등주 들고 가는 거는 꼭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약간 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네. 1등이 어디였죠? 엔비디아. 예. 그죠? 2등이 어디죠? AMD. 예. 3등이 어디죠? 인텔. 그죠? 예. 처음에 연초에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예. 저희가 이제 AMD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텔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연말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결과가 나왔냐? 그냥 엔비디아의 독식 시대였다 거의. 그리고 AMD도 쫓아왔어요. 나쁘지 2등까지는. 않았죠. 네네. 근데 인텔은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3등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뉴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0이던 게 뭐 0은 아니지만 조금이던 게 한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 이걸 가지고 때문에. 예, 예. 예. 이걸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가져야지 나머지도 따라올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 세 개의 기업들이 변화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산업은 어쨌든 1등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 3등도 살아남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우지수 S&P 500 지금 사상 최고 증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물론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될 수 있을지 그 여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좀 시장이 쉬어주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5월 15일까지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팔았다가 사는 전략 말고 왜냐하면 좀 조정이 필요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의 숫자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여건 부분보다도 이 펀디멘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유동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 하락이 있다면 굉장히 폭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과거 추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11월, 12월 달이 1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 상승폭이 나오고 83%의 확률로서 그다음에 1, 4분기가 굉장히 높게 6.6% 평균 상승하고 100%의 확률로서 지금이 딱 S&P 500이 5,080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간 상승폭으로 계산하면 5,700이 나오고 100%의 확률적인 부분이다. 근데 5,700으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비싸 보였어요. 좀 많이 비싸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도 드리지만 이번에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펀드멘탈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꼈느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S&P 500의 적정 지수를 한번 저희가 계산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의 금리인 4.25%의 금리를 반영을 하고요. 네. 올해 이익만 반영을 했었을 때 5천이 넘어가면은 좀 비싸요. 아. 예. 그래서 올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컨센서스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익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5,537이 나오는 와.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뭐 8, 9% 정도 네네.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5,500이 아니라 아까 5,700 숫자가 네네.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고 3.95%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중국이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가 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더 내릴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3%대까지도 내려줄 것 같다. 추가로 1% 정도를 더 내려줄 것 같다. 예. 그러면 미 연준도 금리를 아무리 못해도 한 0.5%를 내려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25인데 3.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반영시키고 내년도의 적절한 가치가 얼마냐고 계산했을 때 6천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약 한 19%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추세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오면 저 스토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건 이익이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이익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되고 있고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막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좋고 내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금리가 떨어져주면은 더 올라갈 룸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경기가 계속 좋아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네네. 이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숫자로서는 펀드멘탈이 따라온다. 즉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쉬어가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쉬어가는 동안에 좋은 종목들,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5월 중순까지는 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펀더멘털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다소 이렇게 정성적인 지표긴 합니다만 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 시장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 네. 이거 이제 주말로 다가오는 이 PC 이게 시장에 어떻게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쉬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월 숫자, 2월 숫자, 3월 숫자까지는 네. 여전히 이렇게 막 시원스럽게 떨어져 주질 않아요. 예. 지금 PC 말고 그냥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훅 빠졌었죠. PPI도 좀 높게 CPI, 나오고. PPI가 예. 그냥 그랬죠. 연속으로. 네.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떨어져 주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많이.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 좀 쉬어가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고 그런 숫자가 아마 1월 숫자뿐만이 아니라 2월, 3월 숫자까지도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4월 숫자부터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가 지나고 나면 제법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4월 숫자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5월 15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5월 15일 전까지는 지금의 이 조정장이든 아니면 뭐 쉬어가는 장이든 네. 어떤 그 투자의 포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벌써 금리를 내려줄 것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미 연준의 발언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미국의 M2 증가율, 예. 우리가 유동성 지표로 가장 많이 보는 게 M2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계속 줄어들었던 게 작년 10월부터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0월부터 지난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연간으로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환산을 하면. 그래서 그 숫자를 집어넣고 M2와 미국의 시가총액으로서 비교해서 계산해 봤었을 때 충분히 네. 미국 증시가 13%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동성이 부여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려줄 건데 네네.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져줘야지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숫자가 안 떨어져주면은 좀 쉬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두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근데 막 빠지는 시장보다는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 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 그쵸. 중국 쪽도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있어왔고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월가 쪽에서도 1층인데도 공실률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너무나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 중국은 심각합니다. 예. 왜 심각하냐. 중국은 부동산 가치를 띄워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부분이 상당히 커요. 예. 그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그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시면은 들여다보실수록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부분이 자기 자본에 더해지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망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의 그 가계 부채를 네.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하면은요. 중국은 거의 150%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거의 뭐 80%도 안 됩니다. 예. 그만큼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7-8년에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계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고요. 또한 기업의 펀디멘탈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기 상업용 부동산 오렌지색이 있는데요. 오렌지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연체율 중에서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저희가 계산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뭐 띄워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있네요. 네. 연체율 지금 보시면은 위에 도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3, 4분기 대비해서 4, 4분기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네. 전체 연체율이 0.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4, 4분기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은 어떻게 됐냐면 0.11% 상승했어요. 네네. 그럼 별 다른 차이가 없죠. 게다가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1.17%입니다. 뭐 이게 심각한 숫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상업용 부동산을 빌리는 회사들이 펀드멘탈이 네. 튼튼하면 어쨌든 공실률은 있지만은 갚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연체율 전체와 과거의 닷컴버블 붕괴가 되기 전의 숫자 네. 또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의 숫자와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연체율의 차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 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도 터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대출 증가율이 예.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연체율이 안 올라간다. 이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빌려줘서 연체율을 막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대출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뭐 겨우 꼴랑 5%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펀디멘탈적인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막 높아져서 어떤 큰 위기가 오려면은 올해 올 확률은 거의
뭐 1%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2026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었을 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너무 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리스크를 가지고 네. 시장에 대한 매도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2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2,9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5,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00,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61,800원. 현대차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3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2,6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2% 상승이 예상되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보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가 지금 10% 급등이 좀 예상되네요. 리튬 가격 상승 이슈가 있죠. 지금 2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7천 원. HLB 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4,700원. 알테오젠 2.7%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3,200원. 엔캠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원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6,700원. HPSP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4,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은 1% 안팎의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뭐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또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같이 안 움직이고 엇박자가 나는 게 그냥 일상화된 그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예. 저기 유본부장, 네. 애플이 뭐 오늘 아침에 다들 그 예, 뭐 많이들 다뤘는데 애플카 한 10년 그거 하다가 접었다 이랬더니 주식은 이 와중에 올라요. 올라가야죠. 오를만 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가망 없는 그 신사업 이렇게 우 해놓은 거 몇 개 이렇게 좀 제외하면 좀 주가가 오를까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너희 회사에서 무슨 그걸 해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네. 자 우선 그 예를 들어서 애플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네. 자 애플이 어떤 기업이죠?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업 마진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네. 거의 영업 마진율이 40%가 넘어요. 대단한 기업이죠. 네. 자, 근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테슬라도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얼마까지 나왔었냐면 뭐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40%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애플이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은 40%의 영업 마진율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가치가 훼손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영업 마진율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40%씩 남기다가 네. 그 처음에는 엄청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이 회사만 거의 팔았으니까. 아, 네. 아, 예. 그러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네. 들어오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막 늘어나면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을 축소시킬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선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은 예. 바로 마진이 떨어지죠.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하는데 사실 마진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 1등을 만들고 네. 그래서 영업 마진율을 또 확 올릴 수 있는 플랫폼화 시켜서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막 그 후자로서 막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리비안, 루시드. 주가 박살났습니다 지난주에.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니콜라는 상장 폐기 설도 막 돌던데요. 맞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차들이 네. 너무 단가를 내리면서 그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치킨 게임이 시작됐네요. 예,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애플이 여기에 뛰어든다? 글쎄요. 그 와중에 비아디 무슨 어제 CNBC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뭐 한 2억 넘는 슈퍼카를 만들 모양인데 비아디도. 비아디에서요. 예. 네. 예, 100km 가는데 2.3초인가? 뭐 2.3초인가? 제로 100이요. 예. 아무튼 네. 예. 예. 놀랍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전기차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전기차가 플랫폼화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AI와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인 거고 그리고 쫓아오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BYD. 그 이외에 뭐 몇 개의 중국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기업들은 지금 힘들죠. 판매 대수가 너무 작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전기차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네. 핸드폰 사업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그래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핸드폰 사업도 스마트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픽처폰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더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업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기업이 SK하이닉스이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밸류업에 투자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밸류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밸류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과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밸류 트랩이에요. 트랩? 밸류 트랩? 네. 네. 밸류의 함정에 빠진다. 함정. 네. 성장이 없는 기업이 밸류만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주가가 올릴 수는 있으나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성장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요즘에 애플이 어려웠었냐면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잘 안 보이는 거죠. 항상 밸류는 있었고요. 그 기대. 왜냐하면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 때문에 매년 한 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 스탁인데 성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성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좀 주춤주춤했었던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이 AI에 있어서 얼마나 잘할지가 중요하죠. 이 사이에 어떤 기업이 완전히 캐치업을 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죠. 그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 AI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잡아먹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밸류와 성장이 잘 섞여 있는 기업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렇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면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기업이. 배당은 다 해줘야 되고 예. 성장은 해야 되는데 예. 막 문어발식으로는 안 할 거고 예. 한 쪽에 집중을 하겠죠. 이게 참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그래도 회사가 좋아지느냐 무슨 얘기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 상장 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되면 저희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유범 부장님 볼 때마다 호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선집 저 유동원. 선택과 집중. 아, 네. 근데 어쨌거나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참 이거 내부자 정보 알면 돈 된다는 소리가 시장에서는 있는데 애플카 그때 막 그거 이슈됐을 때 오히려 저 뭐 그쪽 관계자들은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안 되는 얘기였다 하는 거. 네.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 오늘 양시장 중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또 외국인 수급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나타냈고 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국내 증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이후에 이거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7% 코스피는 0 지금 약보합이네요. 2624포인트 강보합이죠. 2630포인트 코스닥이 0.7% 올라갑니다. 8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네요. 72,800원. SK하이닉스는 0.3% 올라갑니다. 154,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죠. 40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으로 805,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61,500원이죠. 현대차는 2% 약세입니다. 23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사흘 연속 또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13,1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1% 내림세네요. 188,000원. 포스코홀딩스가 1.2% 올라갑니다. 432,500원. LG화학이 0.7% 상승하죠. 46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9% 강세입니다. 뭐 리튬, 니켈 값이 바닥을 쳤다. 이제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9.3% 강세에 257,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6% 올라갑니다. 60만 원 회복이 됐네요. HLB가 1.9% 하락합니다. 74,200원, 알테오젠 3% 하락합니다. 차익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오죠. 152,500원. 엔캠이 3.7% 떨어집니다. 319,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0.5% 하락하죠. 115,400원. 그리고 HPSP가 0.3% 떨어집니다. 52,9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 올라갑니다. 137,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4,800원이고 리노공업도 소폭 하락이죠. 1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도 종목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뭐 앞서 보셨던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물론이고요. 미래나노텍이 지금 15% 급등 중입니다. 255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상승 중이고 하이드로 리튬도 4.98% 올라갑니다. 6740원, 지오릿 에너지도 6% 강세.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6.7% 올라갑니다. 2만 800원이고요. 금양도 6.3% 상승 97,300원이고 리튬 포어스도 3.8% 강세, 테라사이언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앞서 보셨죠. 신성 델타테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CS도 8% 강세, 파워로직스도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대창도 1.9% 상승 중이고요.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 초전도체 관련주들. 자, 그리고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를 지금 찍고 지금 그 중심에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나무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들 오늘 강세입니다. 갤럭시아 SM 1.7% 올라갑니다. 우리기술 투자 7% 강세, 한화투자증권 4% 올라가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지트 3%에서 4% 올라가고요.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NFT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TV 4.8% 상승, 위메이드도 4% 올라가고요. 컴투스홀딩스, 폴라리스 오피스 모두 강세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9억 원, 2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74억 원, 24억 원 순매수, 기관은 9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 지났는데 1126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온 환율은 1원 상승한 1,3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 선물에서 또 빠르게 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기관이 샀죠. 예, 그러니까 기관이 샀다. 야, 보자. 지금 그러면은 또 여기서 네. 초전도체가 관련주가 다시 또 힘을 낸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흐름이 세고요. 리튬이 세고. 가상자산 쪽 세고요. NFT 강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하도 요즘 재밌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 아센디오였나? 아센디오? 그 최수종 씨 하이라이트 그 부부가 속해 있다는 연예 기획사. 10% 급등 중이네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신사업에 초전도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0몇 개를 갖다가 신사업 추진으로 한번 하기로 했는데 한 이틀 상 우리 또 유범 부장님은 그런 종목도 있나요 하는 눈빛이신데 한 이틀 뭐 상한가 비스무리하에 가다가 또 한 이틀 상한가 비스무리하에 빠지다가 이게 K증시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기 뭐 애플이 포기한 거 저걸 신사업에 넣으면 또 한번 상한가 한번 나오지 싶은데 어떤 걸 신사업에 넣으면? 애플이 포기한 그냥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30%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 좀 해주시죠.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얘기하시죠. 네. 이따가 그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짚어보기는 하고요. 우선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제가 항상 거의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도대체 우리나라는 ROE가 왜 이렇게 낮냐? ROE가? 네, 자기자본 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냐?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네.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예. 정말 낮을 때가 6%예요, 6%. 네. 근데 그 신흥국의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올라와서 예. 이제 8%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4% 포인트는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PBR 우리가 얘기하는 예. 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평가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주주환원 배당을 많이 해야지. 이 북발류가 막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주주 환원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ROE가 높은 거죠. 그죠? 네. 네. 왜냐하면 그냥 유보만 하면은 예. 북발류가 늘기만 하잖아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ROE가 떨어지는 주주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배당을 ROE도 떨어지고 PBR도 낮아지고.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게 저기 보시면은 주주 환원 비율이 97%입니다. 그러면 100 벌어가지고 97을 갖다가 배당이든 자사주 매각이든 그쪽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북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게 보시면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관로 안에 57은 뭡니까? 저게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입니다. 그 중에서. 예. 우리는 자사주 소각이 없네요. 그럼. 뭐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요. 20%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했다가 다시 내놓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우리도 자사주 매입하죠. 매입은 하는데 소각을 안 하죠. 올라오면 또 팔니까. 네. 요즘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은. 네. 그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올라가주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ROE가 8% 조금 넘는데 이게 11%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적정 코스피가 얼마가 나올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암산되는지 한번 다시 질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지금 현재 ROE는 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8%인데 네. 11%로 올라갔다. 11%로. 네. 11%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2600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퍼센티지로 계산하실 거잖아요. 예. 40%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 8에서 3, 8%가 11% 갔다. 3%포인트 3%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된다. 30% 이상 오를 것 같다. 40%. 네. 근데 거의 40% 올라간다. 적정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 ROE 상승분보다 지수 상승포인트 크다. 더 커요. 그래서 배당을 갖다가 지금 20%대에서 예. 일본 우리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일본 증시 왜 이렇게 좋냐. 예. 근데 아까 숫자 보시면 일본이 지금 52%거든요. 후후. 그러면 우리가 두 배만 늘리면 40%고 2.5배 되면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2.5배 늘려주거나 네.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면 예. 일본의 밸류에이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얼마가 아니라 4천 갑니다. 4천. 올까요? 그런 날이.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첫 단추 어떻게 뭐 예. 이제 벌써부터 배부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기업들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는데 기업들한테 하라고 해서 안 되고요.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게 하면 표창장을 준다면서요. 그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예예. 아, 예. 네, 네, 네. 네. 왜 그러십니까? 나왔어. 아무튼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그런 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에선 부족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법안이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밸류업이 될 거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한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네네.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펀디멘탈적인 부분, 성장적인 부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모멘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클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업종 네. 이런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항상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을 1위부터 30위 정도로 뽑거든요. 예. 뽑아 보면은. 지금 올라오는 1위부터 30위 안에서 한국 종목이 거의 3, 4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근데 1등이 뭐가 올라오냐면 SK하이닉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요. 매력도가 예. 그렇게 높아요. 예,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가 올라오고요. 예. 한국 기업으로선.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나라 종목으로 보시면은 네. 1위가 하이닉스가 나오고 2위가 기아차 나오고 3위가 한미반도체 나오고 4위가 현대차 나오고 5위가 네이버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장이 뒷받침되는 업종도 중요하고, 네. 여기에 또 밸류업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실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은 가치도 있는데 성장도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가치 성장주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매그니피슨 세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 그래서 올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방향은 잘 잡았죠. 예, 예. 네, 이렇게 가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ROE를 높이는 방법 등등등등.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죠. 예.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자. 보면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끔 유도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운이 좋다라는 게 경기가 네. 안 나빠질 것 같다. 예. 그러니 연착륙. 예,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 그렇죠?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잘 이거를 잘 기회가 왔었을 때 활용을 해야죠. 네. 계속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약간 그동안 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할 때 이쪽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예. 금리가 떨어져 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6월 달부터 예. 시작해서 아마 12월 달로 가면은 점점 더 그 초과 수익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전략을 저희는 펴고 있냐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금리에 예민하지 않은 중소형주들도 있어요. 예. 뭐 당연하겠죠. 가치가 있고 부채 비율이 예. 낮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종목들을 뽑아 보니까 소형주 중에서 성장주 600이 있어요. 네. 근데 ROE가 예. 자그마치 18%입니다. 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IJT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중소형주 ETF
에 들어가 있는 대표 종목들을 뽑아보고 있어요. 그 600 중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나타나는 종목을 좀 뽑아보고 이런 어떤 전략을 좀 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중소형주, 소형주 600 성장주 ETF의 PER이 16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전체 PER이 20배가 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ROE도 사실 뭐 S&P 500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죠.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너무 다 사시면 안 되고 중소형주. 그렇지만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정도를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데.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을 거다. 예. 그러면은 주식이 더 중요하다. 네. 채권보다는. 그래서 8:2 전략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나스닥 100이 제일 중요하다. 나스닥 100. 네. 그리고 그 이외로 넘어가면은 뭐 다른 쪽도 좀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를 투자를 한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보시면은 업종으로 돌아가면 전기차, 반도체 뭐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IT다. 아, 나스닥 쪽. 네. 네.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그 살짝 조금씩 전기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더더욱이나 대선이 끝나면 네. 예, 그때부터는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AI와 IT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예.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을 보여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네. 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는 좋은 종목을 좀 잘 골라 놓으시고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나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자금 이탈 우려에 은행들이 각종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은행이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정기예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민은행이 지금 2년 만에 이제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내놨는데 뭐 제2금융권에서는 이런 특판 상품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대형은행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022년에 출시했던 공동구매 정기예금 상품을 2년 만에 재출시합니다. 한동안 1금융권에서는 예금 상품 특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은행은 판매 한도 4조 원 이내로 기존 정기예금 상품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최고 4%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2조 원을 웃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이 예수금 이탈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통상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율은 100%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예대율 마진 우선을 98.5%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은행 예대율은 98.8%로 집계돼 마진 우선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백슬 교사님, 즉 공동구매를 하면은 무슨 아파트 분여회에서 시골 어디 마을에서 이제 그냥 아주 다 가져와서 싸게 구입하고 이런 느낌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예금에서 공동구매가 있습니까? 이 원리가 어떤 거죠? 네, 국민은행에서 재출시한 공동구매 정기예금이란
판매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예금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내달 12일까지 판매하는 이 상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인당 납입 금액은 1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이며 판매 한도는 4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 공구 예금 총액이 100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은 연 3.4%의 이자를 적용받고 100억 원 초과 시에는 0.1%포인트 높은 연 3.5%로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벤트 금리도 있는데요. 기존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된 적금을 해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연 0.5%포인트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 은행들도 지금 자금 재해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다음 달 4일까지 200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청년 고객을 모시기 위해 은행권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금리 우대 쿠폰, 청년 처음 적금 등으로 구성된 청년 대상 특별금리 패키지를 출시했는데요.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금리 우대 쿠폰은 신한 청년 희망 적금 만기 고객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신한은행 정기예금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2에서 0.5% 금리 우대 쿠폰을 주고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을 12개월 만기로 가입할 경우 최대 연 3.85%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 처음 적금은 기본금리 연 3.5%인 1년 만기 상품인데요. 청년 희망 적금을 만기 해지할 경우 얹어주는 우대금리 연 1%포인트 등 최대 연 3.0%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6.5%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의 대상 35세 이하 대상 청년응원 특별금리를 연 1.3% 제공해 최고 연 5.85%의 이자를 주는데요. 만기는 1년이고 분기별 1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5년이라서 좀 길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16일까지 약 41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3월 가입은 또 다음 달 8일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약 18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 희망 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2월에 청년 희망 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 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 청년 도약계좌 가입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을 한도 제한 계좌에 수령해 파행 입출금 계좌를 예치하는 경우 특별 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 자신 있는 분야나 경력을 살리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텐데요. 최근에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사를 또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또 기대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여성 창업의 세계 김상훈 대표 모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분이라고 해서 경단녀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만,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창업에 뛰어드는 여성분들이 많아진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뭐 창업 시장에는 상권에 나가 보면요, 네. 사장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남자 사장님보다 여자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요. 네. 특히 뭐 온라인 시장, 뭐 요즘 스마트 스토어 상인분들, 예. 이런 분들도 역시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90년대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야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해외 고금리 상품이나 투자하자 뭔가 돈벌이를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90년대 일본 상황처럼 야 언제 남편 실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일단 좀 보험성 개념으로라도 내가 먼저 경제 활동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그 주부들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중장년 이런 퇴직하신 분들이 직접 나선 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퇴직하는 사람의 아내분이 직접 네. 오히려 내가 직접 요즘 이런 게 잘 돼 이러면서 직접 창업시장을 녹화하는 그리고 또 직접 실행하는 수요도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 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육아 애들도 다 키웠고 예, 예.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뭐 끝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상황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 여성 사장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 창업만의 뭔가 특별한 점 또는 장단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 여성 창업자들 보면 예. 오히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뭐 이런 정부나 지자체 발주에 여러 가지 직접 그 창업자의 조건이 있는데 여성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도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데 일반 기업은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성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래도 남성 창업자보다는 디테일, 어떤 섬세함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더 강하다. 훨씬 자기를 내세우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이렇게 지갑을 열게 하는 이런 게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면 여성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은 이런 육아나 학부모 단계가 끝난 이런 주부들도 있지만 네. 아직도 역시 직접 창업시장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닙니다. 유치원 아하. 다닙니다. 중고등학교 다닙니다. 최소한 10대까지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자녀 교육, 육아도 신경 쓰면서 또 사장 역할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여성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 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은 뭐 경력 단절 기간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1등 소비자 역할은 하셨거든요. 예. 소비자 시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그렇죠. 반면 예. 내가 직접 사장 역할, 경영자 역할 이런 부분 최근에 또 창업시장 환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요즘 뭐 3개월이면 시장이 바뀐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약간 놓치는 부분 이런 건 아마 여성 창업, 주부 창업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 육아나 자녀 교육이 끝나지 않은 예, 예. 그 연령대 같으면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재주도 있고 예, 예. 경험도 있고 또 전공 분야도 살리고 싶고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것도 집안 살림은 또 소홀하게 되고 맞습니다. 애들도 엄마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게 예, 예. 대부분의 어떤 여성 이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의 고민 중에 보면 제일 크더라고요. 예, 예, 예.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예. 어쨌거나 지금 저희 코너에서는 예, 예. 이런저런 끝에 이제 결단을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창업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 창업시장 트렌드도 빨리빨리 창업 정말 많거든요. 네. 이게 네. 요즘 한국인들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 많다. 이런 네. 통계 데이터로 네. 나와 있는데요. 아마 특히 이런 경력 단절 기간을 거친 분이라든지 야 주부 구단입니다. 주부로만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사장님, 경영자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전 준비 기간을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좀 하면서 그다음에 단계별 창업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준비 같은 경우는 요즘 준비할 곳은 정말 많습니다. 직접 뭐 인터넷이나 이런 직접 창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또 이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직접 이런 파트타이머라든지 아마 직원으로 어떻게 보면 계약직 직원으로라도 좀 그 직접 근무를 해보면 야, 이 사업의 명확
경험이 어떻고 야 지금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는구나 그게 이런 눈에, 부분을 눈에 정확히 알 수 있는 예, 이런 기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만 원이다 이러면 그 5천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를 먼저 이용해서 요즘 사실은 판매업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라든지 온라인 창업 쪽에 여성 창업자들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비용을 투자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창업이라든지 네. 이 온라인 창업 정도 한번 놓고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된 다음에 직접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이런 어떤 좀 단계별 창업이 여성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창업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딱 쉽게 떠오르는 게 보통은 이제 외식업 쪽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주부 창업자들은 어떤 아이템을 선호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요즘 뭐 주부 창업자들에게 선호도 1위. 예. 그럼 아마 카페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예.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카페 1등 소비자가 주부들이었기 때문에 네. 야 나도 이런 예쁜 카페 한번 운영하고 싶다. 예 이런 경우 정말 많은데 이제는 카페도 뭐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 하려면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좀 특별한 카페 하면 어떨까? 네. 특히 주부, 여성들의 이런 어떤 그 직접 특징이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브런치나 디저트 같은 간편식 카페, 이를테면 뭐 파니니 카페라든지 마카롱, 파스타, 베이커리 아니면 스콘을 맛있게 만들어서 스콘 카페를 해볼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직접 여성들이 직접 요리를 하듯이 직접 좀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이런 브런치 카페류. 그래서 적어도 야 거기에 커피뿐만 아니라 야 거기에서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맛있어. 이럴 수 있는 이런 테마 카페들 상당히 주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 외 외식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막 한정식처럼 곁들이 찬 쫙 있는 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요즘 원가, 물가 상승 때문에 어렵다고도 하고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곁들이 적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마 면류 아이템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동, 라면 같은 이런 면류, 뭐 이런 분식 칼국수 그리고 이런 분식집 같은 경우도 모든 분식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야 김밥 하나라도 제대로 팔자. 네. 아 이런 아니면 덮밥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야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서비스하는 이런 주부들이 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서비스하는 것 같은 이런 엄마 손 분식집, 엄마 손 식당 이런 개념들이 아마 외식업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관심 갖는 아이템군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까 이 질문을 여쭙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 5천만 원 가지고 예. 창업을 생각할 때 고민이 많다 하셨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 자주 마주치는 그 썸네일이 떠오릅니다. 예, 예. 3천만 원만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금방 10억 만들어 드립니다. 주식 예. 자기한테 아니, 대체 뭘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만 나와요? 뭘 그렇게 창업 고민을 합니까? 3천이나 5천 맡겨 가지고 거기다가 뭐 회비 좀 내고 해서 맡기면 금방 10억 만들어 준다는데. 아, 그거 사기입니다. 사실은. 사기예요?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아니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예. 그 알고리즘에 그렇게 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예. 안 본다니까. 진짜 안 보는데도 그냥 떠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시간과 자본에서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게 주부 창업이죠. 예, 맞습니다. 또 여성 창업이고 이걸 고려했을 때도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창업 아이템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주부들이 지금까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외식업입니다만 최근에 이런 통계 데이터로 보면 이제 외식업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식업보다는 이런 살거리 아니면 서비스 아이템 이런 도소매업 창업이나 서비스업 쪽에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수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그 도소매업 쪽 같은 경우는 주부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도소매업 쪽 아이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요즘 뷰티 관련 업종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뷰티 관련?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
해주는 이런 피부관리샵이나 뭐 이런 네일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애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견 미용실 요즘 뭐 엊그저께 상권에 나갔더니 애견 테라피샵 애견 테라피요?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애견 테라피 한번 받으려면 10만 원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씻겨주고 아로마 테라피를 해주고 뭐 이런 털갈이나 이런 거 어려워하면 그걸 직접 다양한 직접 수기요법으로 애견들을 치유해주는 제가 한 달 사우나하고 이발비 해봐야 5만 원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강아지가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3팔자라고. 그래서 그런 뷰티 관련 업종 쭉 있고요.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지 직거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최근에 보니까 뭐 제주도 콜라비 직접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견과류 요즘 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일일 견과 이런 거 많아서 견과류 도매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벌크로 받아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또 뭐 주부들의 이런 요리 특징을 살려서 야 어느 방앗간에서 직접 정제한 참기름 가게 판매합니다. 아니면 뭐 들기름 판매합니다. 이런 주부들이 직접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분야의 도소매업 아이템 같은 경우도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고요. 여전히 전통적인 뭐 주부들의 손길로 하는 요즘 뭐 이런 주전부리, 떡, 간식, 반찬 이런 거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온라인에 컨텐츠도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도 올리면서 사업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또 푸드업 중에서는 애견푸드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분야인데요. 애견들의 테라피, 뷰티뿐만 아니라 요즘 뭐 애견들의 먹거리 시장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은 아마 여성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테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그 여성들 창업을 좀 지원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눈여겨볼 좀 지원제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뭐 우리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창업 전에 오히려 이런 직접 취업과 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뭐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아마 특히 여성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가족부 산하의 어떤 여성가족재단이나 전국 지자체 가면 여성회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여성경제인협회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창업 교육에서 직접 창업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런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한부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희망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1인당 4천만 원까지 거의 뭐 연리한 1% 이자 정도로 저리로 빌려주는 그래서 직접 창업을 실행하는 이런 창업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늘 정부나 지자체 이런 관련 단체에서 여성 창업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직접 인터넷 검색 쭉 해보시면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강보합이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네요. 예. 오늘은 뭐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이 작심하고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약간 약세 출발했던 니케이도 살짝 강보합으로 돌고 네. 대만하고 중국 궁금하네요. 예, 어쨌거나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가 적정한 수준의 위험 선호. 아, 그렇죠. 지금 시장 방향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비즈.